자, 그럼 크리스마스와 관련한 빅데이터 로드맵을 함께 살펴볼까요? 네, 떠오르는 단어들이 데이트, 백화점, 예수, 호텔, 또봇, 선물, 면세점 등등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성탄절 전후로 쇼핑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픈 베이비로 추성훈 아가의 초사랑이 뽑혔고요. 아무래도 동심을 잃지 않은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를 1년 중에서 가장 기다리지 않나 싶네요. 맞아요. 연중 완구 매출이 사실 딱이 시기에 몰리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자녀들 선물을 좀더 싸게 하려고 온라인몰로 많이 가세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업계 좀 취재를 해봤더니요. 인터파크에서 그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판매된 완구 판매량을 그 집계를 해봤더니요. 전월 대비해서 298% 무려 3배나 증가했다는 수치가 나왔고요. 네. 특히 올해 크리스마스 완구 시장은요. 결정적으로 TV 애니메이션으로 인기를 끌었던 또봇이 압도적으로 지금 장려하고 또봇이요. 있습니다. 예. 네. 원래 레고가 좀 워낙에 닌자고라고 해서 작년에 인기가 맞아요. 많았잖아요. 네. 그걸 완전 제쳐버리고 지금 또봇이 레고한테 도전장을 내밀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요, 그 또봇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 중에 혹시 모르신 분 저는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또봇, 레고는 알죠. 아, 지금 또봇 모르신 분들은 큰일 났습니다. 또봇 모르시면 예를 들어 삼촌이라든가 이모 네. 자격 뭐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걸 갖다 사주냐 안 사주냐. 요즘 같은 경우는 물건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요. 이거 정말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청소년들 애들 사이에서는 엑소가 뭐 대세 아닙니까? 네, 그거 조금 있으면 김우빈 뭐 대세잖아요. 근데 애들 사이에서는 뭐 완벽하게 지금 또봇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대세인데요. 그 크리스마스 선물 1위로 당연히 또봇이 뽑힐 것 같고요. 그 현재 앞서 얘기한 대로 레고도 완전히 눌러버렸고요. 이마트의 경우에는요. 12월 매출 한 달만 요 몸만 보면요. 또봇 시리즈가 레고 시리즈보다 50% 이상 더 팔렸습니다. 롯데마트도요. 아, 대단하네요. 12월 전체 액션 피규어 완구 매출 46%를 또봇이 차지했고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또봇이 시리즈가 쭉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완전 완판왕이 완전 끝판왕이 된 것이 완전히 코트라인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시리즈를 보면 11시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없어서 못 팔리는데 그 최고의 그 물건인데요. 예를 들어 고 시리즈 포함해서 홈플러스는요. 완구 매출 축봉 1위부터 5위까지 와. 한마디로 올킬, 올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전국의 이모 삼촌들 기억하십시오. 올해는 또봇입니다. 이렇게 또봇입니다. 정확히 얘기할 수가 맞아요. 있겠네요. 또봇이 사실 기아차의 실제 출시 차량 가지고 만들어서 사실 맞아요. 더 화제가 네. 됐는데요. 소울, 스포티지, 그리고 포르테 쿱 이런 걸로 만들었어요. 이름이 WXYG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W가 뭐 레이고요. X가 소울, 그리고 Y가 포르테 쿱이에요. 그리고 Z가 스포티지. 이렇게 실제 차량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애들이 요즘에 새로 등장하고 C하고 D가 나오는데 C도 K3, D는 모닝. 기아차가 차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알파벳 아직 24개나 남았잖아요. 계속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기아차가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 제고 효과를 많이 거뒀죠. 그래서 꼬마들이 지나가다 보면 뭐 레이가 지나가면 레이면 레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W 무슨 모델이다 막 이래요. WX다 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이 이제 15년 뒤에 나이가 들면은 이제는 기아차 자동차 구매 고객이 되면 이 어릴 때 함께했던 기아차를 구매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거다 이런 예상할 수 있죠. 그럴 듯하네요. 이 정도 또봇하니까 우리 유치한 기자는 그 조카가 있으니까 알 텐데요. 아 이혜림 아나운서 이거 모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또봇의 상대방이 있어요. 기아차가 했다 그랬잖아요. 현대차가 만든 시리즈가 요래 새로 나온 거 있거든. 뭔지 아세요? 아니요. 이거 알면 제가 바로 점심 살려 그랬더니 이걸 또 못 맞히시네. 카봇입니다. 카봇. 카봇. 카봇이 현대자동차가 만든 게 이번에 카봇이에요. 기아차의 또봇이 있고 이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재밌어요. 기아자동차의 네. 또봇은 영시럽이란 제조 완구업체에서 만드는데요. 이제 그 카봇이란 건 또 손오공이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사인데 네. 손오공을 통해서 요번에 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보셔야 돼요. 앞서 이제 코트랑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최고의 핫한 아이템인데요. 하루 생산량이 1,500개에서 2,000개예요. 근데 팔리는 게 3,4천 개씩 팔리니까요. 계속해서 물량 부족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국내 지금 어렵다 그러잖아요. 완구업체들이 대부분 수입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영시럽 같은 경우에는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50% 매출 신장했고요. 영업이익은 2배. 순이익은 3배까지 늘어났어요. 네. 그런데다가 요즘 보면 여기가 1월 15일인가 이거 아시죠? 뮤지컬도 유명하잖아요. 또 보면 뮤지컬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계속해서 매출이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네. 애니메이션 하나 잘 만들고 캐릭터 잘 해갖고 완전 대박난 케이스죠. 또 보소 좋아하는 어린이가 커서 기아차, 현대차의 고객이 된다. 네. 그럴듯하네요. 그런데 제가 또봇이라는 것의 인기를 이렇게 실감할 수는 없었지만 오늘에 알았는데 또봇이 또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 코트랑 같은 거한 6만 5천
5천 원 정도 하죠. 그럴까요? 어른들의 시름은 아마 크리스마스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른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뭘까요? 저는 어른들이 받고 싶은 선물도 조사해봤는데요. 전혀 낭만이 없습니다. 뭐 그 또봇의 실제 버전 차? 아니면 네. 여자친구? 아니었어요. 그냥 현금 줘라. 현금이 가장 많이 원하는 거였고요. 그냥 돈으로 주세요였고요. 네, 네. 그럼 여가 스스로 자신에게 해줄 선물은 뭐가 제일 받고 싶냐 했더니 스스로에게는 스마트 전자기기를 선물하고 싶다 이런 답이 가장 많게 나왔습니다. 네, 서글프기도 하지만 네. 이게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와이프한테 돈을 예쁘게 포장해서 크리스마스 패키지로 선물해드렸어요. 정말요? 네. 좀 문제 있는 사람 분이네.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었고요. 네. 최근에 해외 사이트를 통한 직구족들도 좀 많이 늘어났는데 네. 해외 배송을 좀 더 빠르게 받고 싶다 이런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참고할 만한 그 재밌는 뉴스 하나 소개드릴 텐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조지아 공대에서 이런 걸 그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각 업체들 배송 업체들, 뭐 페더럴 익스프레스도 있죠, DHL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개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얘네들 갖고 같이 쉽게 얘기해서 뭐라 그래? 그 대회를 한 거예요. 어디가 빨리 가느냐 했더니 결국 중요한 것은 DHL이 익스프레스 분야 1위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것을 조지아에서요. 산타클로스 공식 주소가 있잖아요. 핀란드 한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먼저 가는 거를 한 건데 얘네가 DHL이 딴 데보다 하루를 먼저 갔다는 얘기 하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선택할 때 DHL을 선택하시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빠른 산타 할아버지가 DHL로 꼽혀야 돼요. 그런데 아까 하나 더 참고적으로 갑자기 아까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는데요. 앞서 쿼터란 6만 5천 원 정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모나 삼촌이 네. 아 기분 좋으라고 6만 5천 원 사주잖아요. 그럼 바로 욕 먹습니다. 왜요? 왜요? XYZ3를 쫙 있잖아요. 네. 합으로 사면 30만 원 훌쩍 넘습니다. 이거 다 같이 사면.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만 사주면은 생각도 아, 그러면, 없는 이모. 그러면 그 이모가 있으니까 그 애기 네. 엄마 아빠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야 앞으로 이 또버스 담당은 너희 삼촌이다. 그러면 완전 아. 덤탱이 쓰는 거예요. 이거.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조심하겠네요. 돈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까 히든차트에서 그러면 약간 크리스마스에 가면 안 되는 곳 중 아까 놀이동산도 나왔지만 명동을 네네. 꼽았잖아요. 네네. 근데 명동에는 지금 사람이 아까 꽉 찼는데 한국인 물반 물고기 반이 아니라 한국인 반 외국인 반이라고 해도 맞아요, 지금 맞아요. 과언이 아니에요. 네. 아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여행하기 정말 좋은 곳인가 싶어가지고 한번 네. 조사해봤더니요. 우리나라 세계 한 10위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CNN 트래블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자료가 실제로 있는데요. 네.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 앞두고 전 세계 베스트 쇼핑 플레이스 12곳을 뽑아봤습니다. 이동성, 가격, 다양성, 경험 가지고 뽑았는데 네 항목을 각각 10점씩 줘서 40점 만점에 무려 35점을 받은 뉴욕이 당당히 1등을 했고요. 뉴욕. 네. 2위는 역시 또 일본이 질 수 없죠. 도쿄가 34점으로 2등을 했고 영국 런던이 31점으로 3등.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몇 점인가 봤더니 21점으로 12등을 차지했습니다. 아, 네. 10위권 안에 못 든 건 좀 아쉽네요. 네, 좀 아쉽긴 한데요. 네. CNN 트래블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외국 명품도 너무 높은 가격이다. 그러나 일부 부티크 상점들은 저렴하게 팔기도 하는데 제일 재밌는 거 한국인의 쇼핑에 대한 열정은 거의 광적인 수준이고 실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쇼핑족들이다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제가 이제 CNN 얘기했잖아요. 네네. CNN 이제 뭐 미국 계열이니까 영어로 쓰는 거로 했는데요. 제가 그 우연히 중국의 사이트를 하나 봤거든요. 네. 근데 중국 사람이 보기에는요, 그 한국이요, 서울이 랭킹이 7, 8인가요? 한창 높아요. 그게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이제 명동이나 이런 데 점원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영어가 잘 안 된다는 불평은 어디나 하는데요. 대신에 중국말이 엄청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웬만한 사람 중국 사람들 가는 데는 다 중국어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신길동 여기 지하철역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저 벨트 파시는 분들이요. 아, 진짜요. 가보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뭐 거기서 화장품 파시는 분들 중국어 다 됩니다. 중국어 한 장을 해서 보고. 아직씩 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벨트 좀 살려고 만졌더니요. 지금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했거든요. 바로 그냥 중국어 나옵니다. 네, 그 정도예요. 딱 보셔도. 나보다 낫네. 네. 지금 중국어를 당장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쇽땅과일라. 아니죠. 네. 관란. 정답과일라. 네. 서울이 아까 베스트 10위에 꼽혔는데 네. 대다수 오는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아까 얘기했지만 정답과일라. 이 중국인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네. 보면 중국분들이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치진 않아요. 왜냐면 종교적으로도 그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나 홍콩은 휴일도 아니에요. 그래요? 성탄절이요. 제가 이게 일본도 성탄절이 휴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다고 우리 또 PD님이 일본에 워낙 그냥 완벽하게 아시잖아요. 일본을 가보시지도 않았는데 일본은 네.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요. 전 그런 분 처음 봤어요. 근데 여하튼요. 아, 농담이야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중국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많이 그 크리스마스 때 쇼핑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영어로 하면 willing to pay라고 그러거든요. willing to pay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계층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중국말은 필수예요. 제가 엊그저께 그래서 대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실 뮬러 스트레지스트에서 분석했는데 아, 발음이 꼬이네요. 이게 그 전 세계에서 스타벅스 가격 가지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소비 지표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원래 스타벅스가 팔 때 할로윈 같은 시기에 더 특별 패키지 같은 걸 팔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요즘에 언제 파냐면 크리스마스 테마컵을 팔아요. 원래 중국이 이제 성탄절 같은 문화가 없었는데 크리스마스를 보는 중국인들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도 중국인들이 크리스마스 쇼핑도 하고 뭔가 즐기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고요. 그게 또 하나 중국에서 굉장히 소비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중국의 개인 소비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이런 시사점도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이 대목들을 좀 톡톡히 보려고 할 텐데 아무래도 역시 무서운 중국인들의 인구의 압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 호재가 될 것도 같아요. 네, 이 중국인들이 쏟아져서 우리나라로 오면은 또 호재가 될 것 같게 되겠죠. 크리스마스는 근데 이번에는 딱 수요일에 딱 껴있기 때문에 어디 해외 놀러 가기도 그렇고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앞으로 보면 이게 그 내년도 마찬가지면 대체휴일제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외 여행 가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사실 뭐 요즘에 그 외국에 가기에는 좀 애매한 시간이라서 그냥 호텔에서 잠깐 즐기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호텔을 봤더니 요즘 호텔에서 크리스마스 패키지를 파는데 너무 바가지가 심하다. 이렇게 여기 많은 먹어요. 그러니까 워커힐 호텔에 가서는 레스토랑 클락시스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25일 날 하루만 크리스마스 점심을 파는데 원래 여기가 런치 메뉴가 5만원, 6만원 뭐 해서 85,000원까지 다양하게 있었는데 딱 85,000원짜리 하나만 판다고 합니다. 게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더한 게요. 원래 저녁 정규 코스가 1인당 한 15만원 하거든요. 뭐 이것도 낮은 가격이 아닌데 이날은 무려 24만원을 받아서 60%나 바가지. 네, 가격 비싸게 하고 신라호텔도 한 60%나 가격 올렸고요. 롯데호텔도 9만원 하는 뷔페 라츠는 가격을 12만원으로 올렸는데 그나마 또 크리스마스 연말 딱 당일날 받으면 또 58%나 가격 올려가지고 15만원이나 받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비싸게 받아도 예약이 100% 완료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이제 프로포즈 앞둔 연인들이 가지 않겠어요? 여자 꼬시러? 아닌가? 아무리 비싸도 예약이 완료라니 호텔이 자꾸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있네요. 사실 근데 그 밥만 먹는 거 아니라 호텔을 완전히 숙박까지 해서 패키지로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인기를 끌고 있죠. 주로 와인이라든가요, 셰프의 특선 요리 포함해 갖고 이름은 이제 그럴듯하는 거 이름도 아주 이름 자체가 로맨틱하게 만들어놨는데요. 지금 보면 또 아주 그 로맨틱하게 표정이 나오는데요.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는 로맨틱 캔들 라이스라는 걸 해놨고요. 롯데 호텔에서도 마이 드림 크리스마스 패키지 뭐 이런 거 이름만 해도 멋있잖아요. 그리고 바니안트리도 마찬가지, 이런 팰리스 호텔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어떤 패키지들을 해갖고요, 다양하게 팔고 있고 이런 것도 아마 완판됐을 겁니다, 아마요. 네, 그렇군요. 호텔과 관련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또 통과를 했다면서요. 네, 이제 호텔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요즘 조그만 호텔들이 많이 필요해지더라고요. 중국인도 워낙 많이 오고요. 그래서 지난달 26일 날 관광진흥법이 좀 개정되면서 원래 호텔 중에 없었던 의료 관광 호텔업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성형받으러 오신 이제 중국인분들 많잖아요. 성형 하고 어디냐면 딱 그 의료 관광 호텔이라고 딱 묵으면서 성형도 받고 요양도 취하시는 거고요. 또 소형 호텔업이 좀 생겨서 이제는 원래 호텔에 들어갈 수 없었던 주택가라든지 곳곳에 이렇게 다양한 부티크 호텔들이 다양하게 좀 컨셉으로 생기면은 앞으로는 좀 이런 쪽도 관광객들 다양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보면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게 우리나라 아직도 태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그 광화문 사거리 보면 지금 또 호텔 엄청 큰 것도 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 경복궁 옆에도 뭐 칠성급 호텔 진다 만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분명히 시청자분들 어떤 산업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도 관심 있게 주식시장에도 좀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께서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시면 이해하실 텐데요. 응답하라 1994 할 때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1993년 4년 때 그때 넘어갈 때요. 1인당 국민소득이 만 달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이 딱 9천 달러 내거든요. 이제 내년도 후년에 이제 만 달러 넘어가는데 가장 큰 차이가요. 그 전후에서 만 달러로 넘어가서 13,000~15,000달러 될 때요. 대표적인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5년 사이에 보통 해외여행이 한 5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1,350만 정도 중국 사람이 왔거든요.
몇 년 안에 이게 네. 우리나라에 천만, 뭐 1500만 오는 거예요. 오.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묵을 데가 없는 거죠,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인 크리스마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한 소식들 빅데이터 분석해봤고요. 딱 한 종목 이어지겠습니다.